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엣지 브라우저를 삭제를 한후 파워쉘을 이용해서 엣지 브라우저를 재설치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한후 엣지 브라우저 설치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엣지 브라우저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적용해주기 위해 PC를 재부팅한 후 엣지 브라우저가 정상 동작하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의 윈도우 아이콘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윈도우즈 파워쉘 관리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예 버튼 클릭합니다. 파워쉘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사용자 계정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명령어는 cd 명령어 다음 사용자 본인의 계정 폴더명을 입력합니다. 본인의 계정 폴더명이 코드 드래곤이라면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합니다. 사용자 계정 폴더로 이동했으면 엣지 브라우저를 설치하기 위한 명령어를 실행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후 실행을 합니다. 명령어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엣지 브라우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PC를 재부팅한 후 엣지 브라우저가 정상 동작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엣지 브라우저를 수동으로 제거했을 때 삭제한 폴더도 다시 설치했기 때문에 엣지 브라우저를 삭제했을 때 없어진 폴더도 다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엣지 브라우저를 재설치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